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들이 빵을 청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생선을 청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좋은 것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그러므로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벌써 사순 시기를 맞이한 지 한 주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각자 다볼사이버 교우들 나름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시간을 보내리라 믿습니다. 다볼사이버 성당에서는 사순 피정을 앞으로 두 차례 걸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산상설교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8장 1절까지가 산 위에 올라가셔서 군중에게 첫 설교를 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모든 내용을 종합해 놓은 복음이기 때문에 이번 사순 시기를 기회로 한번 한 10분 정도 시간, 10분 정도 다 여러분들 읽으실 거예요. 시간을 내어 읽어보시면 또 다른 개인 피정이 될 것입니다. 촛불을 집에다 켜놓고 약간 어두운 그런 상황에서 십자가 앞에 모셔놓고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8장 1절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님께서는 그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리고 진복 8단 세상의 소금과 빛 예수님과 율법 화해하여라 급기하여라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 정직하여라 폭력을 포기하여라 원수를 사랑하여라 올바른 자선 올바른 기도 주님의 기도 올바른 단식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눈은 몸의 등불 하느님이냐 재물이냐 세상 걱정과 하느님 나라 남을 심판하지 마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마라. 요 부분을 저는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마라. 그것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돌아서서 너희를 물어 뜯을지도 모른다. 성당만 다니면 무조건 다 내어놓고 뺨도 맞고 심리도 그냥 가지고 겉옷도 걸어 내어주라는 십자가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천주교 신자가 되면 무조건 참아야 하고 착해야 하고 인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꼭 그렇게 가르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상대방 봐가면서 잘해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막 채찍으로 성전을 뒤집고 환전상 상을 둘러엎고 뭐 난리 그런 난리도 지기신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불의한 것에서는 참지 않으셨다는 말이죠.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마라. 좋은 일 한다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막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도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줘서는 안 됩니다. 저는 저에게 수많은 정말 수많은 분들이 봉헌해 주십니다. 그 귀한 재물을 개에게 주는 일 없도록 신경을 많이 씁니다. 사람이 진행하는 일이라 분명 실수하고 또 새어나가는 재물이 있겠지만 나머지 부분은 하느님께 부족한 부분은 하느님께 채워주실 것을 하느님께서 알아서 나중에 심판해 주실 것을 청합니다. 귀하게 받아서 귀하게 쓰겠습니다. 제가 후원자님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들은 복음 말씀은 정말 가슴 심쿵한 말씀입니다.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분명하게 설정해 주십니다.
하느님은 우리 아버지시라고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중 마태복음 6장에 분명하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느님이 우리 아버지임을 분명하게 선언해 주십니다. 당시 2000년 전 유대인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다 해서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성경 필사 중에 야훼 하느님의 이름을 적을 때 정결례를 하고 몸을 씻고 적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분을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이 주의 기도에 아버지를 네 번이나 가열차게 부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전 정말로 주님의 기도반을 바칠 때 정말 가열차게 하느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그 나라가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이렇게 아주 가열차게 기도를 바칩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우리 아버지로 말씀해 주시고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야훼 하느님이 바로 너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하느님을, 야훼님을 우리 아버지로 지정해 주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동네 골목에서 꼬맹이들이 싸울 때 힘이 잘 안 될 때 너네 아버지 직업이 뭔데 도대체 배를 뒤밀고 힘겨루기를 할 때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태양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우주도 만들고 별도 만드시는 분인데 왜 어쩔래?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천주교 교우들은 엄청난 백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저는 요즘 줄을, 그것도 동아줄을 정말 잘 잡은 신부라는 생각을 천번, 만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 인생의 최고의 동아줄, 구원의 줄입니다. 우리 다볼사이버 성당 교우들이 이 예수님이라는 동아줄을 꽉 잡고 살아가시면 언제라도 든든한 하느님의 후원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번 사순시기 성서 더 많이 읽으시고 성경 공부도 더 열심히 하시고 기도도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